비상어는 눈도 멀리 있고, 아니 이건 홍살기상어인데요. 홍살기상어랑 비상어랑 무슨 차이냐면, 비상어는 여기가 안 파여있지만 홍살기상어는 안 파여있습니다. 잘 보세요.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고요. 여기 잘 보면 아가마이가 있어요. 여기에 지느러미가 있고요. 여기에 지느러미가 또 있어요. 여기가 또 지느러미가 있고요. 또 여기 지느러미가 있고요. 꼬린 지느러미가 있어요. 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네, 이제 백상아리. 백상아리는 이렇게 입이 있고요. 이렇게 있어요. 저 아래로 와볼까요? 이렇게 있습니다. 봤죠? 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봤으면 돌고래. 돌고래는 상어 아니고 고래입니다. 보이죠? 여기가 손구멍이래요. 이렇게 있고, 흥이고래. 이 고래 이름이 향유고래라고 합니다. 멋있죠? 혹등고래. 엄청 복잡한 고래입니다. 아래서부터 볼게요. 이건 북태, 아니, 남태평, 아니, 북계산 탱고래예요. 이건 팔콘이에요. 이건 고래예요.